짠! 해보도록 하지. 이번에는 완빵에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지. 최대 높이에서 발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얼라. 아니야. 그렇지. 깔끔했어. 헛! 헛! 아, 왜? 그러지 마. 헛! 아, 엉덩이 찢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어. 너무 위험 부담이 커. 한 번이라도 삥 나면은 난 죽은 목숨이야. 아, 잠깐만. 안 된다고!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떨어진 이유는 이거 먹으려고. 이거. 돈. 난. 하지마. 자, 저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야, 일로와. 어디가? 자. 자, 이렇게 해서 41번째 스타 맛있게 냠냠 하는데 성공했어. 어제 녹화 파일을 많이 찍어두고 아직 하나도 안 올렸어요. 아, 이거 참. 오늘 겁나게 밀렸네. 이거 다 올리려면은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고동이야, 자동으로 올려주는 시스템 없나? 자동으로 착착착착. 다시 윈드가든을 뛰도록 하겠어. 윈드가든 애송이지. 띵. 윈드가든 갤럭시 두더지 대장의 등장. 깨보도록 하겠어. 여기 또 애송이 중에 애송이 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지. 그렇지, 이걸 전부 먹어야 돼요, 이거. 여기서 저 물음표 동전을 전부 먹어야지만 등장하는 히든 스테이지가 있어. 아, 히든 스타. 잠깐만. 설마, 놀래라. 이건가? 아니네. 너야! 마리토! 자, 이 다음은 여기도 두더지 잡기. 두 마리를 노린다. 아! 머리통 붓으로 내가 간다. 아! 뭐야? 에이, 한 놈. 나머지 한 놈은 저기 있구만. 자, 부순다. 너의 머리통을. 어디가 친구야? 와야지. 머리통 부숴줘야지. 아, 여기 되게 징그러운데? 여기 되게 징그러워요. 아, 뭐지? 아, 몰라. 여기 너무 징그러워.
여기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아 혐오스러워. 우리 집에도 풋사과가 있는데 며칠 전에 어 구데기가 나왔어. 아 잘 먹다가 구데기 먹을 뻔했다고. 아 상상되잖아. 저런 게 또 있을 것 같아. 따라와 따라와. 너무 징그러워. 왜? 넌 아직 더 버틸 수 있어. 근성을 보여줘. 아 뭐지? 아 진짜 이거네. 아 징그러. 부활 부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걸 타면은 보수전이다. 갤럭시 2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계실 듯 하오. 이 녀석. 아, 잡아먹어. 머리통을 때려줍시다. 거시기. 자 이번에도. 엉덩이. 한번 하고 다가오면은 이쯤에서 엉덩이 이러면은 저 녀석을 터뜨려 버릴 수가 있어. 이제 저 수터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 일. 자, 가서 얻읍시다, 스타. 이렇게 해서 42번째 스타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어. 42번째. 노노노.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아이스 볼케이노 갤럭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시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 미끌미끌 아이스 마운틴. 아까는 비밀 루트로 클리어를 했었죠. 이번에는 병 루트로 클리어를 해보겠소. 아저씨 아니야. 젊은이야 젊은이. 마리오가 30살이 돼서 너무 슬프다. 자 스핀을 사용하면은 이 녀석을 재빠르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갤럭시 1 맞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 갤럭시 1 맞아요. 뭐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어. 컷. 추워요. 겁나 추워. 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왜 이리 왔지? 마리오는 철인이 틀림없어. 철인이야 철인. 이번에는 다른 쪽 길로 가야 되겠지. 에이, 바로 이쪽.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위쪽 길로 가요. 이쪽 머리통. 헉! 알라. 어?
오! 놀라운 컨트롤이구만 이거. 바로 이쪽에. 그렇지, 이쪽. 부수고 맞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침착하게 넘어가면은 저기 얼음 보승이 보스가 있는데 저 머리통을 부숴버리기만 하면 될래. 어떻게? 바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아니네. 아, 맞네. 띵띵. 이제는 정겹다. 어. 안 나오면은 심심할 것 같아. 띵띵. 계속 뭘 던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 얼음을 맞고 아플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이걸 먹고 일로 간다. 그리고 벽차기로 올라가서 저 애송이를 부셔버리기만 하면 될래. 한번 이렇게 찍는데 피하고 부셔버려. 한번 놀아봅시다 이 녀석과. 아파 아파. 헉! 하지 마세요. 애송이가. 야, 일로 와 친구야. 아, 이번엔 쫄몹도 나오죠. 쫄몹을 먼저 잡고 피하고. 어어. 아이 아프다 애송아. 이렇게 하면은 스타가 등장하고 저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쨍. 자, 43번째 스타 온전하게 얻는데 성공하였소. 요플레마 딸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43번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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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팬클럽 가입 감사하오. 아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려. 짠, 스탠드 아일랜드 갤럭시 두 번째 에피소드 끝없는 모래사정을 건너 도전해 보도록 하겠소. 여기 아마 기억이 맞다면은 숨겨진 히든 그린 스타가 존재하오. 그린 스타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녀석들을 전부 잡아서 코인을 벌어가야 돼요. 아마도 내 기억이 맞다면 해보도록 하지. 자, 전부 밟아서 처치해야 됩니다. 밟아서. 하지마 하지마. 어? 애송이가. 아! 어? 머리통 찍어주겠어. 자, 이 녀석도. 어쩌요? 이제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20개의 동전을 모아가지고 20개. 아마도 20개가 맞을 거예요. 10개인가? 한번 물어보자. 바로 이 녀석이. 아, 스타 구슬이었네. 아, 망했네. 스타 구슬이었구만 이거. 아, 망했는데? 에이, 이런 이럴 수 있지. 자, 어쩔 수 없이 정루트 클리어로 가도록 하겠어.
이 모래를 타고 어! 맞아 이걸 전부 먹어야 돼. 한 바퀴 돌아서 이것도 먹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기억이 났어. 완벽하게 기억이 났어.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를 먹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이거 이거 등껍질을 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쭉 가서 저기 있는 보물상자의 마지막 퍼랑 조각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함라 뛰어 맡겨 핑핑. 이제 여기부터가 살짝 어려워요. 살짝 살짝 그냥 한번 실수하면은 요 바닥에 처박혀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지. 꿀팁. 근데 나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아 점프! 이러면은 바로 올 수가 있다. 여기서 이걸 받고 행성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얘네가 굴리는 저 쓰레기가 굉장히 위험해. 바로 저곳까지 가야 돼요. 중앙. 멀리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써가지고 재빠르게 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알아. 뭐해? 뭐해? 마리오! 별 멋있게 먹으려다가 아 이런 어리석은 최고로 어리석었다. 머리통 한 번 더. 아 좋겠네요. 뭐 먹으면서 보다니 좋겠어? 어이 아주 좋겠구만. 재밌겠구만. 나도 그러고 싶다. 응?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마리오! 돌아! 난 또 과자 먹고 싶다.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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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리석은. 아 진짜 이 정도로 어리석었던 일은 없었어. 괜히 겉멋부리다가 머리통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가 아니지. 아. 어디야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저기네. 아유. 뭐야 뭐야. 어? 오, 오 죽을 뻔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녀석이 일? 일하시면서 드세요. 그래야지. 뭐 먹으면서 방송하면은 에이 그만큼 더러운 게 어딨어. 어이. 제가 방송 초기에는 자주 그랬는데 이젠 안 그러죠. 자,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먹방 비하 발언. 그 사람들은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맛있게. 나는 근데 더럽게 먹잖아. 하면서 먹잖아. 그런 차이에요.
나 자신을 변호하는데 성공하였어. 땡. 아, 여기 아니잖아. 왜 자꾸 이런 애송이 같은 실수를. 님 잘생겼죠? 그런 소리는 현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궁금하지? 내 얼굴이 너무나도 궁금하지? 설마. 아니요, 아는 사이 아닙니다. 간다. 왔다. 그러니 위스포츠 캠방을. 뭔가 인터넷에 얼굴 까발리기는 너무 꺼려져요. 너무 그래. 자신이 없어. 나중에 큰일,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나도 그런 강심장이 있었으면은. 진짜 위하는 거 캠으로 찍으면은 진짜 웃길 것 같아. 허우적 허우적. 화면 앞에서 한심하게 허우적거려. 지금도 되게 웃겨요. 잉. 이렇게 해서 몇 번째야? 43번째.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어. 아, 진짜 예상치도 못한 시간을 여기서 쏟아부었구만. 44번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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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그림자 혜성? 그림자 혜성? Go! BSM272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두루님, 꿈이 뭐해요? 꿈? 잘 벌어먹고 잘 사는 거. 아이스 볼케이노 갤럭시 해성 에피소드 추월하라 그림자 얼음왕국 편 해보도록 하지. 반갑습니다. 나의 꿈은 과학자였어. 망했지. 완벽하게 망했지. 여기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와 멀리 점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자신이 감안할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면서 가면 된다. 아, 어디가? 울. 이렇게 멀리 뛰기 쓰면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 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 간단하지롱. 이렇게 해서 45번째 스타 맛있게 냠냠하는데 성공하였어. 뭐 별맛이 최고야. 맛있어. 새로운 뉴 갤럭시 고! 고! 허니 클라임 갤럭시 간다. 이번 에피소드는 꿀벌 마리오로 진행하는 그러한 에피소드죠. 저기 보이는 꿀벌 벽을 오르는 겁니다. 등산 맵이에요. 등산 맵. 암벽 등반이지. 암벽 등반. 바로 이거.
얘기 웃겨. 진짜 현황 마리오 그거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최고지 최고. 맞아 맞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딘가? 아, 에이, 망한 버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거 맞으면은 우리는 돌로 가요. 조심해야 돼. 어이, 안 쫄았어. 어 지금 좀 쫄려. 헛헛. 어렵지가 않지. 안돼 안된다고. 빙빙. 아 돈 많이 버는데 여기서? 좋은데? 보통 50개도 못 버는 게 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100개 모았네요. 나이스로다. 안 그래도 돈이 궁했어. 야! 어디가? 마리오! 아? 여기서 안착하고 또 한 번 쉬어다 갔다가 여기 아. 암벽 등반은 정말 힘들구나. 가서 저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안다. 나 니네들 아 스타가 목전이었는데 스타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는데 다시 하면 되지. 어이. 다시 하면 될 일. 잘한 이런 일을 하루에도 7번 이상 겪는다고. 자, 저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6번째 스타 맛있게 먹는데 성공하였어. 어휴 깜짝 놀랐네.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살짝 있었지만 이 정도는 봐줄만 한 정도 귀여운 정도지. 어떤 맵에서 막 5번 죽고 6번 죽고 그런 게 진짜 끔찍한 거지. 자 윈드 가든 갤럭시 뛰도록 하겠어. 자 여기저기 보여드릴게요. 한 맵만 오래 보여드리면은 거시기 지루하니까. 윈드 가든 갤럭시 3번째 에피소드 깜짝 박스와 궁금한 길 도전한다. 인기 많을 것 같다. 현실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기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살짝 좀 찐따였어. 쨍. 이거 이 동전을 남김없이 전부 모아줘야 된다는 사실. 아 뭐야 어지러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지? 겁나 어지러웠는데. 그렇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전부 먹어야 돼요. 이 녀석. 내가 아파. 코인 어딨냐? 몰라. 뭐지? 아 저거를 먹어야 되는 듯? 자 이거 먹고 저기 보이는 금구슬 저걸 박살내야 돼요. 이거 아
겁나 달려. 이거 부수면은 스타가 등장한다. 이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이건 바로 히든 스타죠. 이렇게 해서 47번째 스타 얻어내는데 성공했어. 간단하지요. 근데 모르면은 한참 헤맨다는 거. 알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몰라서 문제지. 저거 부수는 법 몰라서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 아일랜드 갤럭시 보여드리도록 하지. 맞다. 맞다. 여기를 그린 스타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타. 핑핑.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 어라? 여기 아닌데? 에이, 어쩔 수 없구만. 내가 알던 그 맵이 아닌데. 저거 배터리 뭐이? 제 리모컨이 배터리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건전지를 슬슬 교체해야 돼. 네, 이 상태로 엊그제도 이 상태였는데 아까도 잘 버티고 있어요. 대단하다. 도대체 무슨 배터리니? 뭐지? 오케이, 전원이군요. 이걸 누르면은 지형이 상승하는데 재빠르게 일단 올라가서 이놈을 이렇게 하고. 여길걸? 아마도 여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해보도록 하지. 아깝다. 아까워. 여기도 올라가서 하나 먹고 이놈을 이거 해서 자, 아! 에이, 이럴 수 있어. 어리통! 나머지 하나는 어딨지? 어딨지? 자, 행방이 무연하군요. 바로 여기지 뭐. 띵. 이제는 여기 가서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야! 그러게요. 좀 잔인한데? 마리오 너무한 거 아니오? 아주 거북이 등껍질을 산새로 찌부러지게. 간다. 오케이. 네, 저 위에 올라가서 스타링을 타기만 하면 될래. 계속 올라가서. 이동 중에는 항상 모니터를 쓸어보는 습관을 들입시다. 애송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숨겨진 그게 있어요. 저걸 타는 게 함정이요. 숨겨진 게 있음.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행성은 모래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면은 다시 모래가 빠져요. 모래가 빠질 때 말뚝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걸 밟으면은 일단 돌아보죠.
어디야 어디야 이거 이거 이걸 밟으면은 자 천천히 음표가 나오는데 이 음표를 전부 먹으면은 새로운 스타링이 등장한다. 이리로 가자. 이게 숨겨진 맵으로 이동하는 그것이요. 오 깔끔해서 겁나 깔끔해서 어 돈이다 돈. 맛있구려. 자 이번엔 뭐냐. 음흠 여긴 그거예요. 어허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프해서 유도하고 휑휑 바로 이걸 유도해서 박살. 그리고 이 스타를 맛있게만 먹어주면 될래.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이걸 다시 누르면은 지형이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스타를 맛있게만 캐치하면 될래. 밟아 밟아 짠 이렇게 해서 48번째 스타 온전하게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어. 자 이번에는 아이스 볼케이노 갤럭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원래는 한 맵으로 아주 작사를 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이스 볼케이노 갤럭시 세 번째 에피소드 얼음왕국과 용암길 해보도록 하지.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 입과 구별 못하고 장점이란 것도 없고 실제 나이 깠는데 나이 속이네 소리 듣는 애가 있는데 걔가 취직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아플 뿐. 뭔가 에이 분하지. 아주 망해라 이런 느낌. 에이 그러다 잘려라 이런 거. 마지막은 저쪽에 있어. 근무 시간 6시간? 좀 짧은데? 아! 아파, 아파요. 으아! 겁나 아프네. 아, 탈출해야 돼. 한 대 맞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여기도 좀 위험한데. 모르겠다. 고! 한 대도 안 맞으면 될래. 어? 아니 저기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자, 얼라 뭐더라? 으아, 하지마!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어딘가에 꽃이 나올 텐데 꽃. 꽃? 꽃, 꽃! 아, 이쪽이. 이쪽에 있나? 바로 저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파이어 플라워가 등장한다. 아!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점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런 저런. 자, 이걸 먹고 저 녀석들 전부 머리통을 지져버리도록 하지. 아, 그럴 시간 없지. 아, 잠깐만, 전부 지져야지 저 문이 열리나 보네요. 어쩔 수가 없구만. 아니네? 자, 저 횃불만 불 붙이면은 문이 열렸어서요. 그렇지, 그렇지. 띵, 다시 먹으면 될래. 이걸 먹고 저쪽으로 겁나 달려. 띵, 핫! 핫! 이렇게 하면은 길이 생성이 된다. 삐빕. 배터리 없네요. 엊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엊그제부터 절대 죽지 않아 우리 배터리. 대단해. 자, 이 녀석들 머리통을 태워버리고. 네, 많이 됐나봐요. 근데 죽질 않아. 나머지 한 군데는? 오케이. 오케이. 아, 막 갈 거야. 하? 저런 배터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어. 그럼 배터리. 헐. 어, 장전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어, 대단하구만. 야! 한 대도 못 맞춤. 이 불돌이가, 어, 굉장히 선 것이지만 잘 피해주면서. 이렇게. 아, 비켜!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약간 용암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써줘야지 맞출 수가 있다더라. 아! 맞으셔! 자, 이렇게 해서 49번째 스탑 선행하는데 성공했어. 아, 좀 더 합시다. 손이 잘 풀리는데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지.